서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는 예타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비를 조정해 면제받는 방안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 예타 조상이 된 만큼 총 사업비를 400억대로 낮춰 예타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올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 건설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.